앰프 같지 않지만 앰프 같은 걸 갖고 왔어요.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앰프 같진 않지만 앰프인 듯 앰프 아닌 앰프 같은 앰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AC1 리듬복스인데요. 장난감이죠. 장난감인데 굉장히 다채로운 기능이 탑재된 재미있는 장난감입니다. 네, 일단 뭐 사실 톤은 크게 지금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리 나는 거에 좀 네.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소리가 잘 나고 네. 집에서 그냥 연습용으로 다양한 뭐 패턴을 연습한다거나 뭐 반주를 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66가지 리듬 패턴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신기한 장난감이죠. 자, 일단 요만큼이 이제 베이스 톤에 관여하는 부분인데 드라이브, 톤, 볼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톤 노멀에다 놓고 브라이트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브라이트로 바꾸면 약간 쎄해지죠, 느낌이. 그리고 볼륨이 여기가 최대량인데 드라이브하고 이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생톤으로 치시려면은 크게 볼륨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드라이브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볼륨은 커지는데 같이 찌그러지죠. 이게 드라이브 톤 최대량입니다. 드라이브 볼륨 최대량 톤까지 최대로 여기서 쓸 수 있는 이게 최대량이 되겠습니다. 드라이브를 좀 줄여놓고 한 이 정도에서 맞춰놓을게요. 네, 그럼 이번엔 리듬을 좀 문의 돌려볼까요? 네, 하나씩 볼까요? 네. 리듬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8비트 들어보겠습니다. 8비트 어따? 그리고 여기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우 실시간으로 바뀌지가 않네요. 오, 어플 오 그긍 너무 복잡한데? 복잡한데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즈로 왔다 템포를 바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불을 쌓아요. 이 뭐야 이게? 오. 아 이거 펑크군요. 펑크. 좋네요. 자 그럼 댄스로 가볼게요. 댄스. 승재 씨가 좋아하는 댄스. 아 신난다. 이러고 집에서 노는 거예요 혼자. 베리에이션을 들어볼까요? 이게 딱 눌렀을 때 맞아요. 이게 없이 그냥 탁 바뀌면 좋을 텐데 약간 그게 있어갖고 이렇게 했을 때 딱 바뀌어야 되는데 약간 절어요. 이걸 리뷰를 하라고 놀고 있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네. 이걸 갖고 계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 눌러 가면서 막 움직 딱 치기 막 이러고 놀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본 톤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66가지의 패턴이 있다는 거에 좀 메탈이 궁금하네, 메탈. 아, 이게 자꾸 놀게 된다, 그냥. 더블킥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건 락이고요. 이게 됩니다.
드라이브를 괜히 해놓은 게 아니네요. 네. 디제이가 되는 기분이겠어요. 네. 그냥 정신줄을 놓게 되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잡 기능을 가진 네, 우리의 연습 파트너 A씨 리듬복스 옆에 온오프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폰 있어요. 폰. 그래서 뭐 시끄럽지 않게 집에서 즐기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 베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6개가 지금 배터리를 하고 있죠? 네, 들어갑니다. 지금 원래 실제 볼륨이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이게 좀 크다 소리가. 자체 뮤트 기능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뭐 네. 이거 확실히 엎어놓으니까 진짜 소리가 확 주네요.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제품의 가격은 좋은데요? 75,000원. 네, 좋습니다. 지금 뭐 할인이 적용돼 있네요. 네, 좋은데요? 네. 7만 원, 네, 8만 원 돈? 7만 네, 원 돈? 7만 원 돈에 네. 연습용 앰프, 연습용 장난감을 하나 산다는 기분으로. 이거 뭐 인테리어도 좋을 것 같고 네. 기분 전환하기도 그냥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듬 머신이 뭐 있으면 좋죠. 집에 하나 있으면은 베이스 판도라 같은 이제 그런 리듬 머신이 같이 내장되어 있는 이렇게 헤드폰 앰프형이 네. 그런 거는 10만 원이 그냥 훌쩍 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보다 그렇죠. 좀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은 네. 네. 볼륨도 조절이 되니까 네. 네. 좋네요. 네. 집에서 조용하게 하나의 단점이라면은 뭐 베이스 톤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과 네. 그리고 이거를 딱 눌렀을 때 루프 스테이션처럼 이제 이게 원, 투, 쓰리, 포 딱 했을 때 딱 네.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조금 조금 네. 아쉬워요. 네.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 네. 근데 뭐 연습용으로는 뭐 부족함이 없겠네요. 네, 승채 씨 뭐 저기 시청자 한줄평 하나 주시죠. 시청자 한 줄평이요? 네, 그 텔레베이스. 자, 네, 텔레베이스에서 드릴 거고요. 텔레베이스는 1137화, 네, 회. 네. 1137회 사이키델릭 몽짝 몽짝 블루스. 네. 네. 악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네. 진행자의 견해로 리뷰 비평해 주시면 더 전문성 있는 기어 타임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줄평은 돌쇠 베이스 기타. 네. 네. 오, 잘 어울리는 좋은 말씀입니다. 네. 승재 씨 요거 리듬 머신 한 줄평 주시죠. 제 한 줄평은 네. 자, 제 한 줄평은요. 장난감 같지만 장난감 아닌 너. 네. 네. 장난감인 듯 장난감 아닌 장난감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인생에 도움되는 장난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밥 대 냉면 몇 대 몇? 전 세 개 반. 네, 리듬이 뭐 재미있게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소화하게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어는요 AC 리듬복스. 뭐 이게 리뷰라고 할 게 있나요? 그냥 집에서 그냥 똑딱똑딱 그냥 하시면서 즐기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뭐 연습용 이거 이런 거 사서 정말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쓰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쓰시면은 뭐 연습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다양한 패턴을 리듬에 자기 베이스를 얹혀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네, 되게 베리에이션 연습에는 좋죠. 장르 베리에이션 연습에는 네, 연습 잘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더욱 재미있는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